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전 예전에 쿨앤조이 디스플레이 게시판에서 이런 글을 본적 있어요. 쿨앤조이 스크롤 내리면 흰색 글씨가 잔상이 남는다고? VA 종특? 눈이 아프다고? 쿨앤조이 스크롤 문제? 글씨가 번쩍번쩍하다고? 쿨앤조이 사이트 스크롤 시 잔상이 심하다고? 쿨앤조이 스크롤 잔상이 있다고? 에이, 무슨 설정 같은 걸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나오겠지 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얼마 전에 VA 패널 모니터가 하나 더 생겼어요. 오, 뭐야 이거? 글자가 왜 이렇게 스크롤할 때마다 깜빡여? 어, 뭐야 이거? 그래서 VA 패널을 가진 게이밍 모니터, 왜 유독 쿨앤조이 사이트에서만 글자가 깜빡일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앞에 있는 두 모니터 모두 VA 패널이에요. 일단은 쿨앤조이 사이트에서 스크롤 했을 때 깜빡임이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고 가죠. 둘 다 165Hz 모니터니까 OSD 메뉴 초기화하고 가운데로 브라우저를 이렇게 맞춰보고 쭉 확대해서 이렇게 반으로 갈라진 상태에서 위아래로 스크롤 해보겠습니다. 위아래로 스크롤하면서 240프레임으로 고속 촬영을 해봤어요. OSD 메뉴 초기화하고 둘 다 165Hz 상태에서 G-Sync는 꺼둔 상태고요. 왼쪽 모델은 위아래로 스크롤할 때마다 글자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다가 다시 생겨나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고속 촬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니까 실제 눈으로 느끼는 건 스크롤할 때마다 깜빡임이 있는 것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쿨앤조이 사이트에서만 문제가 되느냐? 퀘이사존 사이트에 들어와봤어요. 여기서도 스크롤 해보면 퀘이사존 화면 또한 왼쪽 모델은 잘 보면 유독 검은색 부분이 위아래로 스크롤할 때마다 모짜렐라 치즈처럼 쭉쭉 늘어나는 듯한 화면을 볼 수 있어요. 주목해야 할 건 다른 색에 비해 유독 검은색이 위아래로 늘어진다는 것이에요. 유튜브 메인 화면에서도 스크롤해봤습니다. 중간에 보이는 스타크래프트 화면을 잘 보면 왼쪽 모델은 위아래 스크롤할 때마다 셔틀이 없어지다시피 하다가 정지 화면일 때 다시 보이게 돼요. 유독 검은 화면에서 이렇게 동일한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상이 제일 심하게 나타날 때 공통점을 찾아봤어요. 일단 쿨앤조이, 검은색 바탕에 회색 글자, 퀘이사존, 회색 바탕에 검은색 이미지, 유튜브, 회색 바탕에 검은색 이미지. 그래서 저는 스크린 테스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리스폰스 타임 들어가서 백그라운드 컬러는 짙은 회색으로 만들어주고 박스 컬러는 검은색, 이렇게 짙은 회색 배경에 검은색 박스가 있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걸 움직여서 잔상이 어느 정도 남나 보니까 위 화면이 왼쪽 모니터, 아래 화면이 오른쪽 모니터예요. 믿기 힘들겠지만 동일한 회색으로 세팅한 화면이고요. 아마 색 온도 차이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네요. 아무튼 회색 화면에 검은색 박스가 좌우로 움직이게 하고 고속 촬영을 해봤어요. 검은색 박스가 움직이는 걸 잘 관찰해보면 위쪽 검은색 박스를 잘 보면 뒤쪽 경계선이 무너지고 검은색 꼬리가 길게 남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현상이 검은색과 회색이 섞여있는 사이트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드웨어 배틀 사이트에 들어가서 중간을 이렇게 나눠주고 여기를 스크롤해보면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흰색 바탕 사이트에서도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위아래 스크롤할 때마다 리을, 티긋, 치읓, 히읗 글자가 잔상처럼 아른아른거리면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모니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대로만 생각해봤어요. 일단 메모장에 가나 다라고 써볼게요. 이거를 스마트폰 전문가 모드에서 초점을 잡을 수 있는 최대한 근접해서 찍어볼게요. 메모장에서 확대를 해보면 쭉 확대를 해봅니다. 우리가 보는 화면은 레드, 그린, 블루, 즉 RGB 구조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어요. RGB 픽셀 모두 열리면 흰색, 모두 닫으면 검은색이 되죠. 픽셀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을 응답속도라고 해요. 여기서 아까 테스트해봤던 검은색 박스를 생각해봐요. 앞부분 픽셀이 닫혀가고 있으니까 WTB, 꼬리 부분 픽셀은 열려가고 있으니까 DTW. 검은색 박스 꼬리 부분이 길게 늘어지는 증상을 생각해본다면 왼쪽 모니터는 블랙에서 픽셀이 열리는 시간의 응답속도, 즉 DTW의 스펙이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증상이 인터넷 할 때만 문제가 되느냐?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게이밍 모니터의 궁극의 목적, 게임을 할 때 제일 문제가 돼요. 일단 제 기준으로 제일 불편했던 건 저는 유니버스 샌드박스 이 게임 많이 하거든요. 플레이해보면 이렇게 우주가 나옵니다. 제가 만든 태양계니까 지구를 하나 더 넣어서 지구 멸망을 시켜보죠. 지구 표면은 이렇게 65,000도의 온도로 멸망을 했네요. 잠깐, 나 뭐하고 있는 거지? 아무튼 불타오르고 있는 지구의 배경 뒤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별은 비교를 위해서 게임을 가운데쯤으로 옮기고 화면을 회전했을 때 뒤에 별들이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검은색 우주 공간에서 흰색의 점으로 빛나는 별들이 오른쪽 모니터는 잘 보이는 데 비해 왼쪽 모니터는 화면을 회전시키면 별이 보이지 않고 화면이 멈춰 있을 때만 별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의 응답 속도를 빠르게부터 느리게까지 조절해보고 G-Sync ON, OFF 모두 해봐도 동일했어요. 이것은 앞서 말했던 응답 속도 중 BTW의 스펙이 떨어질 때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픽셀 열림에 해당하는 하얀색 별이 움직일 때 픽셀이 빨리 열려야 하는데 느리게 열리기 때문에 화면을 회전시킬 때마다 검은색으로 덮어져 버려서 우리 눈에 별이 없어졌다가 화면이 멈출 때만 다시 별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쿨앤조이 스크롤 현상을 생각해봅니다. 동일하게 검은색 배경에서 글자가 움직일 때 없어졌다가 나타나죠. 방금 전 별이 사라질 때와 비슷합니다. 이와 같이 BTW 응답 속도 스펙이 떨어지는 모니터라면 게임에서 어두운 배경이 나올 때마다 이러한 증상이 나올 거라 생각됩니다. 이제까지 VA 패널 쿨앤조이 잔상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일단 첫 번째, 쿨앤조이 스크롤 잔상은 VA 패널의 종특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둘 다 같은 VA 패널? 동일한 6 서브 픽셀, 동일한 165Hz. 이제까지 이 녀석을 사용하면서 쿨앤조이 스크롤 잔상은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쿨앤조이 잔상은 VA 패널의 특성이라기보다는 VA 패널을 가진 모니터 중에서 BTW 응답 속도가 느린 모니터에서 나타난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두 번째, 웹사이트 중에서 검은색 바탕으로 이루어진 쿨앤조이 사이트에서 유독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니까 부드러운 웹 스크롤 기능을 끄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BTW 응답 속도, 픽셀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열리는 속도가 느린 거기 때문에 해결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임시 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뿐이죠. 부드러운 스크롤 꺼준다 해도 BTW 응답 속도가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글자가 이상하다는 걸 여전히 느낄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세 번째, 웹사이트 문제는 부드러운 스크롤 기능을 꺼줌으로써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줄 수 있다고 해도 게임에서는 어쩔 수가 없죠. 게임에서 부드러운 스크롤 끄는 그런 기능은 없거든요. 초당 10프레임으로 게임을 하지 않는 한 그럴 순 없겠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쿨앤조이 사이트 들어가서 스크롤 위아래로 할 때 글자가 깜빡이면서 잔상이 생기는 모니터, BTW 응답 속도가 느린 제품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